아, 그렇습니다. 현대 의학이 갖는 그 한계점을 극복하려 국제통합학 박람회가 굉장한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통합학은 단순히 질병 치료가 아니라 환자 중심, 사람 중심의 어떤 치료 방법이다 보니까 우리 장의 어떤 체내의 어떤 자연 환경과 그리고 한약재와 천연 자원이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는 기후와 토양을 가졌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은 천연자원연구원, 한방산업진흥원, 버섯산업연구원, 그리고 올해 말에 준공될 이제 통합과학센터 등 통합 관련 연구기관들이 이미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이런 어떤 통합학 연구 기반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2010년부터 대한민국 통합학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그 6회째 개최 오면서 쌓은 인적 물적 네트워크와 그리고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올해 국제 통합학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이제 이렇게 건강과 치유가 새로운 어떤 시대의 트렌드로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은 국제통합학 박람회를 통해서 이 건강의 1번지, 치유의 1번지로 자리매김해서 우리 장이 정말로 건강과 치유의 어떤 고장으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국제통합학 박람회를 통해서 통합학이 앞으로 얼마만큼 중요하고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국가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에 대한 의료 비용을 절감하는 게 어떤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제통합학 박람회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장을 의료 관광 산업과 그리고 건강 휴양 산업을 미래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삼아서 정말 어머니 품 같은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명품 장을 건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이제 연말에 이 통합의학센터가 준공이 되고 내년 정도에 이제 아마 개원을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합의학센터를 중심으로 통합학에 대한 연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또뭐 학생들을 육성하는 것들을 이런 주재관 이쪽에서 교육기관으로 선정을 하고, 또 이게 밑에 보면 로하우스타운 있고 펜벡스 우드랜드 이쪽 토요시장을 일대를 묶어서 여기 장을 이 통합의학의 어떤 클러스터를 구성해가지고 통합의학의 어떤 메카로서 성장시켜 갈 건데요. 이런 게 연구라든가 기반시설은 이제 통합의학의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중요성이 강조되다 보면 이제 국가로부터 그런 연구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을 이제 확보하는 데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국비가 지원이 되면 뭐 도비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군비를 투자해서, 어차피 우리 장이 이제 통합학은 어떤 미래의 어떤 먹거리 산업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그걸 집중적으로 육성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이런 그 의학 분야가 융복합이 안된 데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의학 의료계입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의 절대적인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서양의학이 이게 한방과 그리고 보안대체의학을 이제 융합하는 것을, 또 어떤 그 영역을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상당히 이 서양 의학과 동양 의학의 어떤 그 대립과 갈등이 존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현대의학만 가지고 또 한방만 가지고는 이 실질적으로 지금 시대의 어떤 그 요구하고 있는 또 환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산업도 융복합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가치를 창출하듯이 이 통합의학도 서양의학과 동양의학 그리고 효과가 검증된 보완지체 의학이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어떤 창조의학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창조의학이 저는 이제 통합의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국가가 가능하다면 이런 것들을 국가가 전체적으로 일시에 그 제도화하고 시스템을 하는 데는 굉장히 방금 또 그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대립이나 갈등이 굉장히 심할 것이고 그걸 제도화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흥군 자체를 그런 통합의학의 어떤 특구로 지정해 놓고 이 장에서만큼은 이 통합의학과 한방의학 그리고 보완대체의학을 이제 행위를 하거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합법화시키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처음 시작하면 이게 점점 확산돼서 국가적으로도 좀 확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적으로 이제 뭐 지금 이미 통합의학이 선진국이나 이런 쪽에 약 40개국 법적 제도화 돼 있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 원래 서양의학이 발달한 지금은 이 통합의학, 보완대체의학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우리 대한민국도 반드시 앞으로 21세기가 통합의학의 어떤 새로운 어떤 의료의 패러다임이라 한다면 우리 장부터 시작하면 그런 어떤 세계의 그런 의료기관들이 좀 완화되고 또 서로 어떤 또 상생하는 협력하는 속에서 새로운 어떤 그런 의료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가 통합의학의 어떤 그 특구만 지정이 돼서 특구가 지정이 되면 특구 안에서의 방금 얘기한 대로 서양의학과 그 다음에 동양의학과 보완대체의학의 어떤 의료행위 자체를 이제 합법으로 인정해주면 뭐 지금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이번 통합의학 박람회를 하면서도 중국이나 이런 데서 다 왔는데 의료행위를 못하게 돼 있어요. 불법이니까. 이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데서 하는 것은 방금 얘기한 대로 인정을 안 해요. 한꺼번에 다 받아들이면 충격이 올 수 있으니까 장에서 시범적으로 그런 특구를 진행해갖고 장에서 하는 장에서만큼은 방금 보완대체의학이나 그다음에 동양의학이나 서학을 서양의학이 협진해서 하는 것을 합법화하고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면 세계에서 다 이쪽으로 몰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장이 말 그대로 앞으로의 어떤 통합의학의 새로운 어떤 그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그런 장이 될 것이고.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통합의학이나 어떤 대체의학의 어떤 칼리지, 단과대학을 전문화 특화시킨 대학을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미래의 어떤 그런 비전들을 로드맵을 가지고 천천히 나아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